원효스님이 해골물 먹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해골물 먹고 그 깨달으셨겠어요? 해골에 담긴 물 먹고?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해골물이 실체를, 아니, 맛있는 물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실체를 꿰뚫어 보니까 해골물이더라. 근데 나한테는 정말 달콤했고 맛있는 물이 될 수도 있더라. 거기서, 아, 일체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이거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일반인도 다 알아요. 지나가도 농부가 들었으면 참저 스님 한가한 소리 하고. 나도 날마다 마음 고쳐먹고 지금 나와서 농산일 하고 있는데, 저기, 저, 시주들이 잘해주니까 저런 생각 하나보다. 이렇게 그 소리 깨달았으면, 그 정도 깨달았으면 아니라는 거죠, 고승이. 진짜,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고, 원효 스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일체가 내가 바라보니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존재하는구나. 참나로 인해 존재하는구나. 일체가 유심조구나. 마음이 하나 생겨나면 내 마음, 내 현상계가 딱 펼쳐지고, 그 마음 하나가 사라지면 현상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 거기 시조에, 그렇게, 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각종의 만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각종의 만법이 사라지는 거라. 원효 스님이 깨달아서, 그거 해골물 드시고 깨달아서 지었다는 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죠? 그걸 보고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일체가 내 마음에서 펼쳐지고 사라진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요 법공을 이해하시려면, 요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 법공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박사학위까지 무난합니다. 이 정도만 연구하시면. 진짜 이걸 실감나게 연구하세요. 에고가 있고, 난 이게 에고고, 이게 세계고. 세계는 색깔, 소리, 맛, 냄새니까 그건 무지무능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에고는 지능이 있는데, 에고는 알아차리고는 있는데 제한적이고, 본질까지 못 알아차리고 있고, 그럼 그 본질을 알아차린 자리가 있으니까 이 세계가 굴러갈 거 아닌가 하면, 이 펜이 펼쳐지고 내 마음에 각종 이 에고와 이 세계가 굴러가지 않겠는가 하면,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옷 밖에 있겠어요? 에고의 배후에 있지. 에고를 초월해서 그 자리 들어가 보는. 여러분 심심하시면 몰라 괜찮아하고 그 자리 들어가 보시고, 그 자리 관점에서 눈을 뜨고 세계를 보면서 에고와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꾸 보시면 복공이 알아지는 거예요. 요 자리로 인해 에고와 세계가 돌아가는구나. 중심을 놓치시면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중심은 딱 참나 자리여야 돼. 저 무국 태극이 참나예요, 다. 무국이 참나의 본체고, 저희는 이렇게 지도합니다. 태극은 참나의 작용이고, 다 참나입니다. 인도는 무국을 너무 중시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